드리는 TV 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홍종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봄을 맞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건강 중에서도 중요한 것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고분 중에서 정말 최악의 고분이 굶기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잠을 재우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잠은 인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최상의 컨디션, 즉 집중력이나 기억력 향상,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잠을 잘 때입니다. 특히 잠은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중요한데요. 잠이 부족하면 체지방 분해도 느려지고 지방 합성이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의 효과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제가 궁금한 게 봄이 되면 충곤증이 또 생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예, 아직 충곤증의 원인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 동안에 움츠렸던 신체가 따뜻한 봄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중추신경의 변화로 피로가 찾아오는 일시적인 부적응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밤이 짧아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며 근육이 이완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른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충곤증으로 인해 피로나 졸음, 식욕 부진과 소화불량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충곤증 역시 일시적인 주간 졸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수면 무호흡 환자의 경우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주간 졸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봄이 되면 항상 졸리고 자도 피곤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수면 시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이런 적정 수면 시간이 있나요? 네. 무조건 오랜 시간 잔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장 수면 시간은 연령별로 다른데요. 신생아나 1, 2세의 영아는 하루에 한 13, 14시간 정도. 그리고 미취학 아동부터 청소년까지는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리고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적정 수면 시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권고사항일 뿐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 수면 시간을 채우면 원만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네, 7, 8시간 자면 좋겠지만 사실 현대인들 그렇게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코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코골이 진짜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코를 골았어? 막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본인은 숙면을 취하거든요. 코골이와 숙면 관계가 있는 건가요? 코골이가 심하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은 같이 자는 사람은 더더욱 힘들게 됩니다. 네. 코골이가 있는 사람은 수면 무호흡증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무호흡증은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있으면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잠꼬대와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연 잘 들으시고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겨우겨우 잠에 들어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남부의 한 주민입니다. 저에겐 조금 또 흔하고도 특이한 잠꼬대가 있는데요. 바로 잘 때마다 팔다리를 바둥바둥 거린다는 겁니다. 이게 혼자 잘 때는 괜찮은데 옆에 누군가 있으면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잠꼬대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수면 장애라면 수면 장애에 속할까요? 저도 얌전히 조용히 좀 자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면 장애에 속하나요? 네, 수면 장애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연처럼 꿈꾸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REM 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요. 대개는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꿈에서 도둑과 싸우는 꿈을 꾼다면 옆에 자는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벽을 발로 찰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걷거나 뛰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위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증상입니다. REM 수면 행동장애는 수면 다음 검사로 진단을 하고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데요. 이러한 REM 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난 지 수년 후에는 파킨슨 병이나 치매 등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정확히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수면 장애가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 장애엔 어떤 증상들이 또 포함이 되나요? 아까 말씀한 뭐 코골이 이런 것도 수면 장애인가요? 예, 맞습니다. 수면 장애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포함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졸음이 올 수도 있고 일하는 데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낮에 자주 피곤해한다던가 산만한 행동을 보이면 수면 장애를 꼭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질환의 경우에는 비염이나 축농증, 편도 비대가 있으면 수면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겁니다. 바로 꿀잠 자는 방법 좀 없을까요, 선생님? 아, 예. 먼저 비염이나 축농증, 편도 비대가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해서 수면 장애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꿀잠을 잘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충분한 햇볕을 쬐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낮에는 억제가 되고 밤에는 촉진이 되어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잠들기 4시간 전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자기 직전까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운동 후에 음주 및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제 내주시고요. 제가 네. 다 맞춰보겠습니다. 네. 문제 내주시죠.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이거 사실 할머니들 그리고 할아버님들이 네.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답 O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 맞았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잠들기 시작해서 깊은 수면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짧지 않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얕은 수면 단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노인들은 수면 시에 빛과 소리 등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잠에서 깨어나기가 쉽습니다. 이 밖에도 뭐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한 통증이나 야간 빈뇨 증상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수면 분절 등도 노인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푹 자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온다.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는 봤는데 제 생각에는 상추를 먹으면 당연히 고기를 먹겠죠. 네. 또 고기를 먹으면 또 음주도 또 한 잔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잘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추와 관계없이 잠은 잘 올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잠이 잘 오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추에는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락투세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진정 및 체면, 진해 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또 상추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며 신진대사를 도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작용을 도와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 숙면에 좋은 음식입니다. 상추 뭐 숙면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또 내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중이염 증상은 숙면을 방해한다. 중이염 증상은 숙면을 방해한다. 제가 중이염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잘 때는 이렇게 귀에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되게 민감하고 거슬리거든요. 근데 하물며 중이염 정도의 증상이라면 당연히 이 수면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 O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또 맞췄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중이염이 오래되면 난청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청이 생기면 기울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명이라고 하죠. 이런 이명이 생겨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환자가 많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시면 꼭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질병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정상인보다 심장질환은 약 30배, 뇌질환은 약 10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고 적정 수면 시간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